방금 전 국민의힘의 속보가 전해졌습니다. 돈봉투 논란의 중심에 있던 정호택 씨가 공천 취소됐다는 내용인데요. 문제는 이렇게 한다고 해서 국민의힘 리스크가 꺼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떤 내용인지 이번에도 핵심적인 내용만 간략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방금 전 말씀드렸듯이 속보로 국힘에서 정호택 씨의 공천을 취소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졌는데요. 서승우 씨가 전략 공천됐다고 하죠. 물론 이에 대해서 반응은 싸늘하기만 합니다. 제발 수준 좀 높여라. 그냥 가지 왜 그러냐. 그러면서 깔깔대는 반응이 대부분인데요. 보시다시피 국힘에 문제적 인물이 한둘이 아니기 때문이죠. 실제로 도태우 씨에 대해선 공천을 유지한다고 하자 후폭풍이 엄청나게 거세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전두환 악마화라고 한 거, 5.18 성역화라고 한 거, 이거 그대로 다 돌려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서울 경기권에서는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알아서 자기들끼리 싸움이 나고 있는 상황이죠. 이 얘기를 수십 년 전에 했어도 문제지만 2020년에 했던 얘기입니다. 심지어 전두환 씨에 대해선 평화적인 방법으로 새 시대의 문을 열었다. 이 얘기 지겹도록 주위에 계속 알릴 필요가 있고요. 이러니 대구에서도 직접 행동하는 시민들이 거리로 나서서 낙선 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칠 생각이다. 이건 대구 시민들을 완전히 우롱하는 짓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쉽지 않겠지만 이렇게 5.18 단체와 시민단체에서 직접 목소리를 내는 것도 매우 감사드리고 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만큼 도태우 씨가 터무니없는 소리를 하면서 국민들의 영린을 건드렸다고도 볼수 있습니다. 심지어 저런 인간을 대놓고 감싸고 품고 가는 게 국민의힘이라는 것도 당연히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5.18 망언에 대해서 사죄하고 후보직에서 사퇴해라. 이런 기자회견이 열린 거고요. 지금 지역사회에서도 도태우 씨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높아지는 만큼 국힘 입장에선 당연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여기서 중요한 건 한동훈 위원장이 어떤 대처를 하느냐. 바로 이건데요. 광주에 가가지고 했던 얘기를 지키려면 지금 도태우 같은 사람을 저렇게 감싸고 쩔쩔맬 게 아니라 확실하게 쳐내야 본인들의 말이랑 일치하는 거 아니냐. 이쯤 되면 5.18 왜곡과 폄훼는 국민의힘의 DNA에 깊이 박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광주에 가서 뭐라 그랬습니까? 5.18 정신이 민주주의를 지킨 헌법 정신과 정확하게 부합하는 정신이라고 생각한다. 그래놓고 지금 도태우 같은 사람한테 공천을 주면서 이런 말장난을 하고 있으니 오히려 더큰 분노를 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뭐요? 조용한 시스템 공천이요? 지금 장난칩니까? 아무튼 그래서 국힘이 저렇게 공천 유지하기로 한 데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 이번 총선에서 시민들이 몰상식하고 반역사적인 도태우를 반드시 심판할 거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님 말씀처럼 한동훈 위원장은 정치인이 아니라 그냥 쿠데타를 관리하기 위한 머슴에 불과하다. 여기에 많은 시민들이 공감하고 있고요. 쉽게 말해, 쿠데타를 국민들로부터 감추고 국민을 속이기 위해 관리를 하는 상황실장 같은 역할하는 거 아니냐. 윤석열 징계 취소 소송 때도 1심에서 승리했는데 그 변호인들을 다 갈아치우고 패소할 결심을 해서 윤석열 털어주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진작부터 나온 바 있습니다. 문제는 도태우 씨뿐만이 아닌데요. 윤재욱 원내대표는 도태우는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종섭은 도피가 아니다, 이런 망언을 쏟아냈습니다. 아직까지도 갈피를 못 잡고 정신 못 차리고 저러고 있는 건데요. 도주대사 논란을 받고 있는 이종섭 씨, 오늘 들어오라고 해도 들어올 사람이다. 이게 지금 말입니까? 뭡니까? 그러면서 민주당이 도피 프레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도피 프레임입니까? 아니면 진짜 도피란 겁니까? 그럼 왜 이런 질문에 대해선 제대로 대답을 안 하는 겁니까? 공수처에 낸 핸드폰이 7월 이후에 개통해서 사실상 쓰지도 않은 핸드폰을 내서 공폰이란 비판을 받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선 만약 윤석열 한동훈 검찰의 잣대대로면 그대로 증거인멸, 빼박입니다. 압수수색부터 시작해서 애초에 출국도 할 수조차 없었는데, 이건 못본 척하고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고 있냐고요. 이런 거에 넘어간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국민의힘이 얼마나 민심을 못 읽고 오만에 빠져 있는지 알수 있는 대목이고요. 민주당에선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어딜 도망가냐? 실제로 공항까지 가서 출국 금지 제대로 조치해라.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무슨 프레임이냐고요. 심지어 MBC에서 유일하게 직접 호주까지 가서 질문을 하고 취재를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첫 출근길 때도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이렇게 집요하게 질문을 하는데도 대놓고 못본척 하면서 기자를 무시하고
외면하고, 이러니까 도주대사란 얘기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도주대사는 그냥 돌아가라. 호주 교민들도 열받았고요. 호주 방송에도 실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의 국격을 도대체 어디까지 떨어뜨려야 만족할 겁니까? 저런 식으로 부끄러운 소식들이 계속해서 터지고 있으니 제발 부끄럽게 좀 하지 말아달라.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저게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했던 공정, 상식, 정의의 결과물입니까? 그래서 이해찬 상임공동선대위원장님도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도주대사 이종섭을 붙잡아야 된다. 이건 국가체계를 망가뜨리는 거란 거고요. 그래서 정권 심판의 날, 바로 4월 10일이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 거죠. 심지어 정치를 오랫동안 해오셨지만 국가를 이렇게까지 망가뜨리는 건 처음 본단 비판까지 하신 거고요. 지금 국힘 내부에서도 당연히 아 뜨거 하면서 쓴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종섭 특검법까지 발의되면서 민심은 악화되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수도권에서도 이건 직격탄에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힘 내부 분열이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런 와중에 방금 이런 단독 보도가 나왔습니다. 대통령실에선 이종섭 임명 철회 없다. 이건 대놓고 조롱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더니 한단 소리가 공수처와 민주당과 친야 언론이 결탁을 해서 정치 공작을 한다고 합니다. 진짜. 아, 저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그냥 선거 말아먹겠다고 작정하지 않은 이상 어쩜 저렇게 헛소리들을 내뱉을 수 있습니까? 이 얘기를 보면서 태극기 부대는 좋아할지 몰라도 정치 저관여층들조차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태산인데 이걸 저렇게 실드 치고 간다고요? 이러니 안철수 씨도 뭐라 그럽니까? 여러 검토를 통해서 한동훈이 결심을 해야 된다. 한마디로 한동훈 위원장한테 짬처리를 합니다. 어쨌든 본인 이미지 관리를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런 얘기들 앞으로 더 할 거라고 보고요. 심지어 국힘으로 넘어간 이상민 씨도 정말 웃깁니다. 계속 본인이 머무는 곳을 집요하게 비난하고 언플을 통해서 자기의 몸값을 키우는 사람의 특징인데요. 국힘 가자마자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종섭 호주대사를 왜 굳이 지금 임명하는지 모르겠다. 철회가 마땅하다. 그리고 일제강점기 논란에 입사인 조수연, 당에서 빨리 결론 내려야 된다. 앞서 말씀드린 도태우 후보 유지도 아쉽다. 이렇게 열심히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 한 더 이상 민주당 욕하는 걸로는 언론의 예전처럼 보도도 안 되는 게 현실이라 또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더 적극적으로 목소리 내보길 바랍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런 소식이 계속 언론을 통해 전해지고 있는데 국힘 내에서 안철수, 이상민 이런 사람들처럼 목소리 내고 싶은 사람들이 지금 한둘이겠습니까? 아무튼 조수연의 논란도 결코 그냥 덮고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광복회가 폭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어떻게 일제시대가 더 좋았을지 모른다는 얘기를 대놓고 하면서 이런 사람이 공천까지 받냐? 국민의 대표가 되겠다는 사람이 일제강점기 우리 민족의 고통을 어떻게 생선으로 비하할 수가 있냐?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래놓고 친일의 힘이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거에 대해서 억울하단 말이 나옵니까? 그리고 장예찬 씨는 이제 뭐 말할 것도 없죠. 이런 식으로 논란이 계속해서 터지고 있는데 이런 사람까지도 지금 감싸고 있는 게 바로 국민의힘입니다. 서울 시민의 교양 수준을 운운하는 거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버티면 버틸수록 논란은 커질 거고 그냥 단순한 물타기로도 넘어갈 수 없는 수준입니다. 이걸 어떻게 민주당의 물타기로 넘어가려 하겠습니까? 저런 시도는 당연히 하겠지만 먹히지가 않는다는 거고요. 근데 대통령한테 전화까지 받은 사람이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도 꽤나 지금 답답한 상황일 겁니다. 그런데 어쩌겠습니까? 본인이 선택한 길 아닙니까? 아무튼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건 이체 양명주 절대 잊지 말자는 거고요. 특히 남은 총선 때까지 이체 양명주 1, 2, 3, 4, 5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막무가내당 이것까지 같이 계속 언급할 예정입니다. 이태원 참사, 최상병 사건, 양평땅 논란, 명품백 논란, 주가 조작 논란 이렇게 이체 양명주고요. 1, 2, 3, 4, 5 합계 출산율 1 회복, 물가 2% 관리, 경제성장률 3% 회복, 혁신 4대 강국, 코스피 5000 회복, 그리고 마지막으로 막말, 무능 무책임, 가족 방탄, 내로남불, 당권 싸움 추가적으로도 메시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